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Baruch Shem Kebo, Malchuto Leolam Bae. Hear, O Israel, Lord our God, Lord is one.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forever and ever. Amen. 오늘은 토라 포션, 토라 파샤 38번째 제목의 그 내용은 코락, 민수기 13장 1절로 15장 41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주시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대합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 미츠프타 Betzibanu laoso pedibrei Torah.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것을 깨닫고 예수와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샥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민수기 16장 처음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강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어제 우리 토라 신학교의 챈슬레이션 에디 첨리 레바이께서 아주 긴급 지금 현재 중동에서 발전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아주 참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팰톡을 통해서 한 시간가량 말씀을 증거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메시아닉 킹덤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샤로 샬롬 예루살렘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지막 때 필요한가를 이사야서 6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 이유는 모든 세계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밖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라를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계속해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얼마나 참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중동에는 전쟁의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리아의 그 바샬 아사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리아를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이유는 러시아가 뒤에서 강력히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절대로 과거에 리비아에 이 카다피를 쓰러뜨린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샬 아사드를 계속 지지하면서 미국의 시리아 정책, 이란 정책을 정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수물자상들이 지금 시리아에서 최신 정예 방어 미사일을 계속해서 시리아에 보냅니다. 이란에 보냅니다. 그래야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이 시리아나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는 전투기 전함을 맞서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 시리아의 타투스 항구에 최근에는요 러시아 전함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파스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중국 이란 합동 전투 작전 훈련이 다음 주에 시리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었던 일은 중동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 가장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 훈련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병력이 투입되냐면은 9만의 병력에다가 400개의 항공기에 탱크 900대가 참여하는 합동 작전. 그리고 또 정말 러시아, 중국, 시리아, 이란이 꽉 연합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는요 하나님께서 그 흔적이 없게끔 그것을 쓰러뜨린다고 했습니다. 시리아의 그 다메섹은요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또 이 중국의 12척의 전투 함정이 시리아의 타투스 항구로 향하기 위하여 지금 애국으로부터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모든 허락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같이 중동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병력이 합동으로 시리아나 기타 지중해 이 지중해 집결하기는 이번이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이란과 시리아를 공격하는 미국, EU, 아랍권의 이 연합 개입을 정면으로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합동 공동 방어를 의미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언제부터인지 러시아와 시리아의 그 해군 제독들이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참 친한 모습들을 보이기는 정말 너무너무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동안 얼마나 서로 대적해왔습니까? 또 계속해서 EU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EU의 정치, 경제 상황을 정지시키기 위한 유럽의 한 큰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2008년도 가을에 있었던 경제 파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계 경제 폭락이 금년도 2012년 9월 아니면 10월에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의 레드 알러트. 적색 경보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도산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2차 대전 이후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스트럭처가 근본적으로 판을 다시 짠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구조 조정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폭락되면 이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정부가 돈을 세계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단일 화폐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환란의 사건입니다. 히브리뿌리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적에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벤트를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야곱의 집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야곱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로 하시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 이하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세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행하며 토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게 한 겁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에브라임 집과 유다의 집을 연합해가지고 토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전 세계가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고 지키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와의 마음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아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것이 마지막 때 내 종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5절.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님.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38번째 토라 포션 그 제목은 코라크.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고라란 말입니다. 그 제목은 16장 민수기 바미드바 민수기 16장 1절에서 여기 보면 바이크카 이거는 데려가서 툭 코라크 고라가 데리고 뭘, 누굴 데려왔냐면은 Ben Itzhar 이게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이름 전부 이스라엘의 자손. 그 다음에 Ben 여기 보니까 Kehat 고아 자손이죠. 그 다음에 Ben Levi 레위 자손이죠. 그 다음에 Vedatan 도탄. 그 다음에 Be'avirim Benei Eliab 그 다음에 베온 온이죠. 그 다음에 벤 페레트 자손이죠. 그 다음에 베네이 레우벤 루벤을 레우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전부 16장 1절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전부 모세를 대적하는 인물들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은요
악인의 이름은 끝내 부패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추억치 말라, 기념하지 말라, 남기지 말라, 간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이름이 썩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영원토록 남게 될 이 토라 포션 중에서도 특별히 그 제목을 코락,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의 이름이 토라 포션의 제목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뜻이 선하십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뜻을 이룩하시게 하여 그의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코라크는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의 아주 그냥 마크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도 안 좋죠? 안 좋죠?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로 몰려갔으며, 발람도 악인이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폐역, 악한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고라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하고 고라의 아버지하고 형제입니다. 그 형제끼리 이렇게 엄청난 폐역의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라크로부터 긍정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배우게 하여 히브리 관점은 언제나 히브리 단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새 이름 글자 여기 보니까 코락, 쿠프죠, 레이시, 캣트 이 세 글자에서 그 이름을 알아봅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쿠프, 레이시, 그 다음에 캣트 이름에서 그 결정적인 뜻을 캐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세 글자를 보면은요, 그 그래픽 디자인이 헤이라는 단어가 쓰다입니다. 헤이,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다, 보이다. 그래서 이 헤이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의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이자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사레이 is 사라, 헤이가 딱 들어갔어요. 이 헤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루악, 호흡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할 때 할 때 헤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헤이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믿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헤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 글자는 그래픽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요, 헤이는 세 가지 선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쭉 이렇게 지붕 같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있고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의 세 가지 요소, 이것을 신앙의 툴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도록 매일매일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생각 속에서만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내용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복은 생각을 상징하고 왜 오른쪽 다리는 스피치, 언어를 말하고 왼쪽 다리는 액션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코락의 세 글자가 헤이를 닮았는데 어떻게 닮았냐면 이 쿠프는요 왼쪽 다리가 이거보다 여기서 이제 딱 그쳤는데 이건 쭉 내려왔습니다. 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사실 코락은 자기의 분수를 넘었습니다. 특별히 행동면에서 행동면에서 자기가 어떻게 오직 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분수가 넘쳤다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우리들보다 높으냐 해가지고 선을 넘었습니다. 길게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신 두 번째 코락 이 레이신은요 왼쪽 다리가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오른쪽 여기 이제 왼쪽 다리가 이 헤이는 지붕이 딱 연결되지 않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 헤이는 그런데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이 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잘못된 일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리턴으로 돌아와야 돼.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근데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만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토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이드라인으로 지시사항으로 목표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도와 토라의 지혜를 갖고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토라를 준행하는 미츠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에서 코라크가 다 분수에 넘었습니다. 그런 명백하게 코라크의 잘못된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또 존경치 않는 교만한 언어를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지 또 반역의 분수에 넘치는 액션을 우리가 그의 행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코락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 같은 경우에 노아는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죠. 그러나 발람이라든지 코락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서 이 마마디니는 오늘날 누구든지 그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과 나란히 가면서 창조자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토라를 가르치는 아주 오래전에 마하메디라는 그 토라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와 때문에 예수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토라를 통하여 신부로서 단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대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코라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고라가 지금 모세와 어떤 관계냐면요
야곱의 아들 레위 중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션과 코앗과 므라리.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 코앗에서 암람, 이스할, 헬브론, 우지엘 요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코앗은 전부 제사장 제도를 받게 될 자손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은 오직 암람의 자식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 암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암람의 그 동생 이스할의 아들이 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촌간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코라크는 원래 이 뜻이요. 볼드라고. 대머리. 그런데 제사장은 절대로 대머리 되면 안 돼요.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전부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 참 깎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뭐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건 할 수가 없죠.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머리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버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보호를 벗어던지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라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깎은 사람.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게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전부 하나님의 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히브리 뿌리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모세 리더십을 도전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상징적인 인물인 모세의 권위를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권위를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 권위를 정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한 내용이 또 그 결과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 여기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갖도록 하나님이 제정. 그런데 이건 철저하게 모세가 제정하고자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고집하고 목회를 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발견이 됩니다. 고라는 기록된 도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또 전통과 또 자아와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 도라의 회복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의한 게 뭡니까? 토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습니까? 지금 고난은 모세 자신이 또 아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 걸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인데 인간이 꾸며낸 생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28장에 너는 1절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대제사장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또 28장 3절에 너는 물을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가 누구를 거룩하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라는요.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28장 4절에 슈몬 출애굽기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수복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고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위하여 대제사장복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또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한 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두 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몇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전통은 아닙니다. 고집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적을 외부로 둬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적을 만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적이죠. 진영 밖에서 온 것이나 진영 내에서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올바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렇게 할 적이에요.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코라크는 진영 내에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 고가의 값을 치르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의 이름이 코라크 이렇게 타이틀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라크는 레위 자손들이 아론을 대적하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또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론을 대적하고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또 중얼거리면서 막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을 받기에 뒤에 조정을 한 사람이 이 네 가지의 반란을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또 이 38번째 토라 포션은 게마트리아로 볼 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상 23장 3절에 레위 사람들이 총 몇 사람이냐면 3만 아
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입니다. 레위 족속 전부가 3만 8천. 그런데 이 38장 38번째 토라 포션에서 레위 족속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수하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다, 히브리 말로 샤팡, 수를 센다는 말인데 서기관이라는 이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원 샤페는 또 문지방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는 토라를 기록하는 서기관 스크라이브들이 있었고 또 이들은 또 문지방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그 토라의 언약을 통해서 결혼계약으로 이끌어주는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끝내 예수와 하마샤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계약으로 문지방을 건너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들이 이 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루살렘의 양문 곁 여기 문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래서 이 코락 이것은 민수의 다섯 번째 토라 포션이죠. 오늘 또 행각도 다섯이에요. 또 이 베데스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베데스타는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란 캐세트의 집이란 말입니다. 베이. 그런데 이 캐세트의 이 어원은 이 다시 여기 보면 카드, 캐드, 하나란 말입니다. 이게 사맥은 서포트,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서포트하게 우주의 끝이 없이 나선 영으로 올라가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데스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보호하심으로 머리를 덮으면 절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걸 벗어 던지면 하나님의 cover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redeem 하실 때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표식으로 머리를 커버합니다. 이 언약은요, 문지방 언약과 같아가지고 대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신부의 자격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결혼식에서 결혼식장까지 그 문으로 지시한 내용이 언약입니다. 카버넌트. 우리들을 야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이 가도록 이 언약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린 신부들은 반드시 이 문을 들어가야만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모르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기, 배나, 이것이 도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신부들하고 결혼하게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모든 장치가 다 prepare 예비가 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왜 합당치 아니할까? 이건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함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함지라. 많이 온 건 참 좋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온 건 참 좋습니다. 대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파워가 있죠. 재력이 있죠. 어디 가서 대접받죠. 교회 사람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이제 임금이 딱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것은 토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쳐버린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옷을 입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언어, 인간의 행동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을 채워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동원하고 아무리 했지만 예수께서 딱 오셔보니까 여기 보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요 청한 사람들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반드시 예복을 입혀야 됩니다. 근데 그 예복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예복입니다. 그래서 가로대 마태복음 22장 10절 가로대 친구의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희가 유부무원이었거든. 예복을 안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회복은요 청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히는 회복.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와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토라를 떠나서는 준비할 수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엇이 화평이냐 무엇이 거룩하냐 철저하게 토라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라도죠.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화평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벌어졌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번에는 고라와 250명과 또 만 몇천이 넘는 사람들이 연명해 주고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진영을 두셨습니다. 진영. 뜰 안을 두셨습니다. 진영 밖과 진영 안이 다릅니다.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침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참 히브리서 12장 16절. 이 모든 것이 토라의 언약에서 이것이 전부 지시되어 있습니다. Direction.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 이 언약은 문과 같습니다. 들어가야 돼. 그 문을 성문을 들어가야 돼.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언약을 크게 나누면요. 에덴 언약이 있고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이건 모든 인간에게 다 우주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은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의 사건, 그래서 Passover, 애굽의 세상의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빠져나옵니다.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첫 단추는 패스 구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1년 내내 첫 단추만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아가 다 왔는데 예복이 없어가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은 예수와의 영과 구원의 선물을 성령의 열매로 받게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과 그리고 축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루아하 고데시께서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갈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구원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옮겨지면서 그들이 받은 기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 다음 언약에서 배우게 되는데 모세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내 백성이 될 것인가 하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는 백분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땅 백성 또 축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북그레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의 하늘의 원칙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평과 거룩.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케투바 결혼계약서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 케투바, 하나님의 언약, 모세 언약을 통하여 아주 심각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계약서 케투바, 모세 언약을 지시상 혹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토라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모세의 언약의 성화사역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은 그 다음의 언약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주게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 다윗이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 예수와는 성령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 모세 언약의 문지방을 반드시 들어가요. 스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또 모세 언약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도록 예정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요 그 역할이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과 킹십입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주어진 제사장 직분의 기업을 누리기 위한 이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의 신수.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의 언약이 신부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앞께로 안내역을 맡고 선도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지시사항을 통하여 예복을 입고 반드시 그의 성물에 들어가라 하는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시키는 게 바로 모세언약. 이 모세언약의 필수성은 예수와의 신부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려면 절대로 모세언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패스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 예복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언약을 피했기 때문에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이 없어요. 생각 있는 것을 말하죠. 또 말하는 것을 행하죠.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해요. 왜? 예복을 어떻게 준비를 했었죠?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사장 예복을 위하여 거룩하여 그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예복을 지금 이 토라를 통해 지금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면은 다윗의 언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 토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왕국 생활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토라를 저버린 교회, 모세의 언약을 저버린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와의 신부들이 누리는 왕국의 삶은 랜드, 땅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모세의 언약을 믿지 않게 하였으며 크게 손상을 입혀 있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이제 토라는 우리하고 상관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언약의 축복 속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는 토라의 축복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가오는 영광의 메시아니 왕국의 운명이 오히려 거칠은 돌이 되어 보지 못하고 시청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삶의 영역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 제사장 제도의 이해, 이것을 도입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그래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 음식도 나타나고 성물도 나타나고 이 구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교회는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지 못한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기 때문에 선이 없어서 선을 얘기했다가는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아무리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도 예복 없는 자는 쫓겨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여가지고 날마다 매일의 삶을 결정하여 행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패턴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인데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불구덩이에 빠지면 막 이 엄포를 놓고 막 밀었는데 절대 하나님 그러지. 언제나 축복과 저주 둘 중에서 택하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예복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하면 아니죠. 안 되죠.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토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교회는 필요가 없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먼지를 털어버려요. 환영하지 않는데 모두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기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는 선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패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성결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사이에서 큰 차이가 벌어져. 그러므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에서의 관계는 제사장 제도의 행함과 행위에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적 커버링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이 보호가 없으니까 예복도 없고 쫓겨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아주 깊이는 말씀해 주셨어요. 문에 관한 또 양을 이끌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의 이 문, 이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문지방 언약을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은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물 강.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토라의 언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절도의 강으로. 굉장히 심한 말씀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이 문 모세 언약으로 들어가는 다윗 언약이가 양의 목자, 말기세상의 반찬을 주시는 왕과 제사장의 목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 모세 언약으로 걷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다윗 언약의 문이 활짝 열렸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에 내느니라. 광야에서 왕구로 이끌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왕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토라의 말씀을 양들은 듣고 목자의 발자 그대로 가는 것이 지금 마지막 이 토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24절 조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없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저가 대답해 그러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게 토라의 부르죠. 우리가 토라를 깨닫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것을 살기를 힘쓰면은요, 뭐 결정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화평입니다. 평강이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주를 못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에 모세와 다윗의 언약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야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도록 날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선택입니다. 또 이는 그의 언약 가운데 절기 가운데 안식일에서 그의 의의 길에서 발견되는데, 우리가 모해님 절기를 지키며 행할 때 우리 자신이 이미 미래의 옷을 입는, 이 모해님은 하나님과 약속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연습합니다. 그 연습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현재인 것처럼 연습을 합니다. 미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가 메시아닉 왕국 때 예수와 함께 왕을 하는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기회를 줍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장파게 하지 말라. 고라와 같이 장파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긍휼 하심과 선하신 뜻 때문에 이것을 토라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즉 히브리서 4장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며. 이게 참 좋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귀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토라 보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에 속한 자들은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았고 토라의 회복은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시켜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영 밖과 진영 안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고라와 같이 죄성, 쓴뿌리, 시기하고 쓴뿌리, 반역, 우상 숭배 등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있으면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영화스럽게 하는 진영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태는 진영 안에서 토라의 질서, 야훼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정반대인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전 토라 포션은 뭘로 끝난다고 그랬죠? 민수기 12장 우리가 공부할 적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침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하시니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에 미리암이 침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지내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진행하여 나란 광야에서 지내칩니다. 모세가 또 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미리암이 진 밖에 있다가 왜냐하면 모세를 힐난하고 입을 잘못 썼죠.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힘들하니까 진 밖으로 7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진 안과 진 밖 내용에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의 성도와 진영 밖의 성도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앞에 두고 근심하는 자. 이건 진영 밖으로 간 사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갈려. 막 11조도 내고 뭐도 내고 다 했는데 뭐 해야 되니.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갈리라. 이것 때문에 젊은 부자와 예수와 사이에 깊은 영적 틈이 생깁니다. 진영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근심하고 진영 밖으로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진영 밖에 있던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와의 말씀을 믿고 그의 teachable spirit, hear O Israel,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회개의 심령 때문에 아까 회의가 물이 활짝 열렸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물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테슈바, return,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예수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자가 있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토라에서 붙잡지 말라는 건 붙잡고 맛보지 말라는 것은 맛보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사람들이 결정한 제도로 1700년 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여기는 토라 진영 안에 있고 진영 밖에 있는데 이 타버나클 이터널에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릴 적에 홀리넷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영 안이라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커버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이 사라진 곳은 아웃사이드 캠, 진영 밖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신이 진영 밖에 틈을 만들어가지고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이기는 자는 7절에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똑같은 말이죠.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하나님의 그 모세 언약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서바이벌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라. 근데 8절에 보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죄성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예수아를 나의 모시아크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수 안에서의 용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치료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막 사인, 이적 이런 걸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지금 고라에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반역적인 옛 죄성을 선택하여 피할 수도 있는데 선택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것을 간직함으로 예수와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로 구원의 주를 우습게 만드는 자, 마킹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뀌어진 사람이 둘째 사람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과 그 세대들도 광에서 다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굉장히 커버할 것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지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라의 반역 때문에 누구의 authority로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관할하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 이것은 내가 명한 모세요 내가 명한 대제사장이다 한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부리에게 말하여 그러되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그래서 모세는요 그렇게 반역하는 이 고라와 그 일당들과 250명 사람들하고 싸우기보다 싸워야 백기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또 만인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이 세세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게 하여 향로와 지진과 아론의 쌍만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 테스트를 제의하셔가지고 나타나서 이 향로 테스트는요 그럼 너희를 또 한번 제사장이 돼봐라. 너희들은
그저 이 성막 이런 걸 들고 운반하고 이런 일만 하도록 했는데 네가 어찌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향도를 가지고 다 준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가 이상한 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불로크들을 소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모세는 토라를 바탕으로, 반역자들은 토라를 떠난 인간이 만든 적당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결했지만 끝내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모세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론의 두 아들이요 이상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건을 보고도 또 그 짓을 했습니다. 아론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16장 민수기 16장 이렇게 하라. 너 고라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닦고 그 위에 향을 들어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쇄에 지나친 행동이 너무 도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십장에 내립니다. 여호와의 명하지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 똑같은 사건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맡긴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충성을 하는 것이 토라의 원칙입니다. 또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 35절에 막 불이 나오는 장면 그림도 있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민수기 16장 엘샤다야 신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빠집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음부는요 히브리 말로 쉐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grave, hell, pit, underworld, place of no return without praise of God, weep sent there for punishment, righteous not abandoned to it, of the place of exile, of extreme degradation in sin.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쉐올, 음부는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쉐올은 히브리 말로 죽음 혹은 무덤하고 똑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셉투에저는 헤이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덤이라는 말과 같이 동시에 백보자 최후의 심판까지 악한 자들을 가둬두는 곳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테스트는 모세가 17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고함의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7장 전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 이튿날 8절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번쩍 레집을 여야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토라 밖에서 반역하는 고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하셨던 사실 세 가지 증거를 보였습니다. 향로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라 이 참 정말 아무런 생명 없어 보이는 그 막대기 지팡이 그 이튿날 꽃이 나고 순이 나고 사륜암과 연인은 기적적인 부활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모세 언약으로
심부름을 받아야 돼. 그래야 다윗의 왕국의 언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교훈을 우리 고라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영 밖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신 지시사 토라를 툴로 삼아서 영광을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코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하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